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른 점 언박싱 보여드리고 그 뒤로 일상용 조깅용 신어봤는데요. 울트라 부스트 라이트의 라이트 부스트는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특히 저는 조깅보단 일상용으로 신었을 때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어차피 아디다스에서는 아디제로 라인이 퍼포먼스 러닝에서 구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울트라 부스트는 전문 러닝보단 저처럼 일상, 운동, 병행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선택될 듯 합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 아주 잘 맞았고요. 프라임니트 플러스 포지드의 어퍼는 양말 핏의 피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신어본 신발 중 피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드솔의 무게가 기존 울트라 부스트에 비해 30% 가벼워지고 반발력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반발력은 좋았던 울브에 무게가 가벼워지니 체감 쿠션은 많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30%는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부스트는 여러 개의 탄력 있는 캡슐 알갱이를 뭉쳐 만든 미드솔로 2013년에 출시, 울트라 부스트는 2015년에 첫 발매되었죠. 당시 카니예 웨스트가 착용해 일부 모델은 높은 프리미엄을 자랑했으며 대부분 정상가 비스무리로 팔릴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했었습니다. 이지 부스트와 더불어 2010년 중후반에 최고 전성기를 가졌으며 나이키가 루나론으로 사고를 우려낼 무렵 부스트의 약진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리액트를 서둘러 개발했다는 카더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울트라 부스트도 2010년 후반부터 여러 브랜드의 미드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며 사양길을 걸었는데요. 울브 19, 울브 20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살짝 관심을 끌었으나 무거운 LEP를 사용한 울브 21, 22는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울브 라이트를 신고 조깅하다 울브 19로 갈아 신으니 오래 못 신겠더라고요. 피팅은 크게 차이 난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확실히 쿠션은 많이 다릅니다. 라이트 부스트는 아디다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화면 바꿔 자세한 디테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컨티넨탈 아웃솔은 내구성도 괜찮았고 접지도 좋더라고요. 젖은 노면에서도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LEP도 크기를 줄이며 무게 감소에 기여했고요. 성능은 에너지 로드나 카본 플레이트처럼 엄청난 반발력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두꺼운 부스트 미드솔을 잘 잡아주고 에너지 리턴에 꼭 필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프라임 니트가 워낙 쫀쫀하다 보니 신을 때 발이 한 번에 쓱 들어가기 위해선 뒤축을 잡아줘야 하는데 힐탭이 없으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대신 한번 신고 나면 발에 착 붙는 피팅감은 너무 좋았습니다. 끈은 처음에 한번 발에 맞춰 묶고 나니 거의 장식이었고요. 뒤축 힐 패딩 그리고 힐 카운터가 잘 잡아주어 힐 슬립 1도 못 느낍니다. 이 점에선 주맥스 인빈서블 3에 아쉬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압축은 미드솔이 그리 두껍지 않고요. 뒤축은 바깥에서 보이는 만큼은 아니지만 두껍습니다. 거기 안쪽으로는 홈을 파놓아서 반응력을 더욱 높였는데요. 뒤축 쿠션이 아주 예술입니다. 부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날이 다시 오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전문 러너보단 일상 조깅 등힐 스트라이커들을 고려했거나 생각들더라고요. 오래 걷는 분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브랜드들 신발 가격이 모두 조금씩 인상되고 있죠. 그걸 감안한다 해도 22만 9천 원은 살짝 비싼 느낌입니다. 20만 9천원 맞춰서 나이키 주맥스 인빈서블런 3하고 맞다이 붙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이 신발 신으면서 뭐 울브 19랑만 비교한 건 아니었고요. 아식스 슈퍼블라스트, 나이키 주맥스 인빈서블런 3랑도 비교해 봤는데요. 뭐 슈퍼블라스트는 아직 리뷰를 안 해서 길게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러닝시에는 확실히 슈블이 더 좋았고요. 인빈서블 3와 비교 시 이게 애매한데요. 확실히 피팅 가벼움은 장점입니다만 쿠션의 풍부함은 아무래도 인빈서블 3의 주맥스만큼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또 인빈서블 3의 쿠션이 과하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반대로 울브라이트가 잘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저의 개개인 선호도와 결국 할인율의 차이가 구매 결정에 크게 요인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분명 매력 있는 신발입니다. 저는 첫 컬러라 선택의 여지 없이 구매했지만 이미 블랙 계열, 화이트 계열 잔뜩 발매되었더라고요. 색상의 선호도에 따라 잘 골라 구매하셔서 신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울브에 만족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만족하실 거고요. 울브의 무게 때문에 불만족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뭐 협찬 리뷰도 아닌데 이렇게 칭찬하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좋은 기회에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스펙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울트라부스트 라이트의 새로 분해 단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기존 울브랑 크게 차이 없는 듯 보이지만 힐컵이 없는 대신 부스트를 두껍게 뒤로 빼서 안정감을 더했고요. 기존의 부스트처럼 알갱이를 뭉쳐 놓은 게 맞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분해 마지막에 살짝 애를 먹였던 게 이 LEP 때문이었네요. 제가 울브는 분해 리뷰한 게 없어 기존의 BYW 분해한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스트 알갱이 크기는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지만 질감이 다릅니다. 육안으로도 다름이 보이시죠? 혹시나 해서 주맥스폰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다름이 느껴집니다. 주맥스는 퍼석거리는 느낌이 강한데 라이트 부스트는 찰진 느낌이 강합니다. 뭐 페바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주맥스 쪼가리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랑은 확실히 에너지 리턴에서 다릅니다. 안쪽에 앞코 덧댐이 있고요. 프라임 니트 플러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겹으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아치쪽 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사이드 보강 필름이 붙어 있고요. 힐 쪽은 한 겹 걷어내면 보강 필름이 넓게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한 겹 더 걷어내면 아킬레스 쪽 패딩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7.2cm로 살짝 짧게 나온 편이고요. 압축 안쪽의 실측은 5cm랑 4.7cm로 합 9.7cm, 볼이 좁은 신발은 아닙니다. 뒤축의 높이는 29mm, 압축은 18mm로 11mm 오프셋이 있으나 뒤축이 잘 눌리는 관계로 그것보다는 적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울트라부스트 라이트 가지고 착용 분해 리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